되찾을 인생의 봄.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. 딱 거의 한 1년 예. 1개월 되셨네요. 예. 쓰시면서 불편하신 적은 없으셨어요? 제가 체크할 수 있는 게 발기 됐을 때하고 어느 정도인가 위치하고 또 발견해서 뺄 때 어디까지 빼야 될까 이게 측정이 처음엔 잘 안 되더라고. 또 내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했어요. 왜냐면 또 이게 혹시 고장나면 어떻게 하려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조심스럽게 했는데 처음에 저기 이제 터놓으면 처음에 자리 잡기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. 이게 불편해서 일단. 불편해서? 어떤 점이 불편하셨어요? 약간 통증도 있었고요. 약간 통증도 있었고. 통증도 있었고. 걸음걸이 할 때도 좀 부자연스럽고. 부자연스럽고 아파서? 네, 그런 것도 있었어요.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다 잊어먹었는데 시간이 되다 보니까. 지금 해서 해보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만족한 상태인데 네, 네. 처음에는 그렇다 이렇게 그 임플란트 들어간 주변에 이제 보호막이 만들어져요. 예. 만들어지는 게 시간이 좀 걸려요. 그래서 그게 이제 빨리 자리를 잡는 사람들은 캡슐이 빨리 만들어지는 거고 더디 걸리는 사람이 이게 좀 오래 걸리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. 실제로 써보실 때는 처음에 성관계 하실 때 그래서 좀 아프시거나 그러셨었어요 그럼? 일관 쪽으로, 이쪽으로, 바깥쪽으로 좀 그런 게 이제 조금 있었어요, 통증이. 근데 이제 그게 아물고 하면서 하니까 크게 이제 통증은 없는데 그리고 이 비대증에 대해서는 괜찮은가요? 이거 전립선 비대증이 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크게 못 느꼈는데 이 수술하고 나서 그것도 뭐 개선됐나요? 이 수술하고 전립선 비대증은 상관없어요? 원래 상관이 서로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전립선이 그 근처에 있는 장기긴 한데 비유를 하자면 우린 이빨 임플란트를 한 거고 전립선은 편도 문제인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원래 상관이 없어요. 아니 그냥 상관없는데 이 수술하고 나면은 이게 좀 연관이 있어가지고 좀 개선의 효과가 있냐 이런 거 그런 것도 없어요? 전혀 없습니다. 저희 수술한다고 이게 전혀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하진 않아요. 나도 걱정을 이걸 많이 했거든요. 뭐 혹시 부작용이 혹시 뒤따르면 어떻게 되냐. 이게 사주한 거잖아요. 원소로 사주한 거.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. 말씀하신 대로 몸에서 뭐 덜어내는 것보다는 넣는 수술이 훨씬 까다로워요. 그러니까. 멀쩡한 거, 이렇게 멀쩡한 몸에다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물질을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? 그러고 나서도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. 그래서 수술이 까다로워요. 원장님 개원하신 데는 몇 년? 이제 한 10년 됐죠. 그럼 한 질문하는데, 그 한 10년 동안 하셨다는 그 부작용 사례라든가 이런 것은 그러면 뭐, 한 프로테지라든가 얼마 정도 나와요? 제가 16년 4월까지 감염률이 0.8인가 뭐 그랬었어요. 근데 16년 4월 이후로는 감염이 없었어요. 그래서 지금은 0.4? 3? 이렇게 떨어졌어요. 거의 제대로 된 거예요? 거의 없어요. 지금은 4월에는 경험한 적이 없고. 그럼 이게 수술해놓고 안치됐을 때, 이렇게 삽입해놓고요. 수명을 따졌을 때, 이거, 원장님 보실 때, 수명은 몇 년으로 보시나요? 제가 볼 때는 10에서 15년 이상 정도? 뭐, 그 10에서 20년 정도 사이로 봐야 돼요. 이게 편차가 굉장히 커요.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환자의 사용의 방법인지 아니면은 기구 자체 특성인지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은 못하고 있어요. 처음에 공장에서 찍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 같은 기계는 아니거든요. 그렇죠. 뭐 차도 마찬가지겠지만. 근데 기계적 고장은 환자분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실 수는 있어요. 왜냐면 한 번 와서 또 수술을 해야 되니까. 근데 실제 처음처럼 그렇게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하질 않아요.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방이 만들어져 있잖아요. 이번에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기계만 바꿔놓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아요. 그럼 기계 고장일 때 재수술 들어가지 않습니까? 그럼 기계 옛날 10년 전까지 지금 현재 걸로 해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옛날 기계는 더 이상 안 나오죠. 그건 이제 단종이 됐고 거기서 이 회사들도 계속 개선을 하거든요. 그게 뭐 짧은 주기에는 한 2, 3년에 한 번, 긴 주기에는 4, 5년에 한 번 정도 계속 뭔가 개선이 돼요. 그래서 그렇게 된 거가 되면 개선이 되면 이전 버전은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새거 쓰고 그렇게 되는 거죠.
고맙습니다. 일단 결과가 좋 아닙니다. 결과 좋다니까 고맙고요. 아니, 이건 결과로 얘기를 해야죠. 그래서 솔직히 큰 불편 없으니까 오고 싶은 마음 별로 없었어요. 내가 이렇게 해서 큰 불편 없어 이제 오고 싶었는데 그래서 손님도 한번 뵙고 또 연락 오셨더라고. 몇 번 왔는데 한번 와야 되겠다 그래서.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6주 때문에 실밥 풀고 이렇게 교육하고 나서 안 오시는 분들이 한 3분의 2 이상이에요. 안 불편하니까 안 오세요. 근데 그래도 저희가 한번 오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는 불편하진 않지만 궁금하신 거는 분명 있거든요. 이게 뭐가 이게 이런 거니 저런 거니 그거를 잘 해결해 놓는 것도 중요해요. 왜냐면 마음 편하게 쓰셔야 되잖아요. 그게 불편하실 이유는 없지. 조심해서 쓰셨다고 하셨는데 그래 막 조심하실 필요는 없어요. 기계 굉장히 튼튼해요. 아, 그래요? 다만 바늘을 조심하시면 돼요. 바늘. 근데 바늘이 저기 할 일은 거의 없거든요. 선생님은 없으실 것 같아요. 그 가끔 이렇게 제 경험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확대에 이렇게 좀 집착하시는 분이에요. 그러니까 필러 확대하겠다고 다른 병원 가신 거야.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없었죠. 딴 병원 가서 필러 확대하겠다고 그러면 마취합시다 해가지고 마취 하고 필러를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 날부터 이거야 이거 물이 빠진다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나중에 완전 확인해 보니까 딱 마취하는 그 자리에 이 기계를 바늘 찔러놨어요. 아. 그러니까 물이 다 빠진 거야. 그러고는 만약에 그런 얘기가 있어도 내가 이거 확대 저기 했다 임플란트 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거든요. 그렇죠. 그렇게 해놓는 게 맞죠. 사실 임플란트 받은 거하고 선생님이 앞으로 받으실 다른 치료들하고 연관은 없어요. 뭐 전립선 암 수술 받든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받든 상관이 없습니다. 그런데 그 받았다 얘기는 하셔야 돼요. 예. 바쁘시다. 알겠습니다. 예. 오늘 시간 내셔서 감사합니다. 안 오셔도 되는데. 아니. 글쎄요, 이제 또 불편하면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.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. 예, 예. 예, 조심하십시오. 예.